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EAT 여러 내용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좀 수거성 내용이 많은데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eat the company's lunch. 우리는 그 회사의 점심을 먹을 거다. 이게 뭐죠? 그 회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점심을 먹을 거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회사를 눌러버리고 또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집어삼켜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일상 표현으로는 좀 아닐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표현은 eat somebody 혹은 something's lunch예요. 이런 식으로 누구의 점심을 먹어치운다. 그 사람이 먹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먹는다. 결국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취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Eat your heart out, Elton John. 이게 뭐죠? 너의 심장을 먹어라, 엘튼 존아. 엘튼 존은 영국의 유명한 가수죠. 꽤 나이가 드셨는데 좌우간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러면 너의 심장을 먹어라, 엘튼 존아. 이게 뭐죠? Eat one's heart out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eat your heart out 하게 되면 내가 너보다 낫다. 어디 감히 그런 걸 실력이라고 감히 나에게 도전장을 내미냐? 그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노래 잘한다. 아니죠.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나 엘튼 존보다 낫지. 엘튼 존 나와봐. 내가 더 뛰어나지. 이러한 느낌이에요.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의미는 그냥 나올 때 확인하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eat your heart out 한 다음에 뒤에 사람 이름이 오면 그 사람 딱 이름 되면서 또는 그 사람 앞에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 이름 되면서 너 별로지 뭐 내가 더 뛰어나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That is what is eating away at me. 이번엔 away가 붙었네요. 그리고 at me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나를 먹어서 날려서 나에게 목표로. 이게 무슨 말이죠? 이틀 전에 What's eating you? 무엇이 널 먹고 있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성가시냐? 짜증나냐?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at away가 붙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더욱더 gradually,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를 굉장히 갉아먹고 괴롭힌다. 그래서 보통 crowd한다, 뭐 이제 부식시키다 이런 표현이지만 나를 부식시킨다, 내가 금속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데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힌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Eat away at. You can't eat the pain away. 너는 그 고통을 먹어서 날려버릴 수 없다. 물론 이제 있다 그러면 you can eat the pain away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보통 eat the pain away는 emotional eating, 감정적 식사. 이게 뭐죠? 굉장히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먹는 걸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딱 앞에 놓고 TV 보면서 울면서 먹고 뭐 때로는 웃을 수도 있나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그러면서 먹죠. 그러면 당연히 과식이 되죠. 그리고 과체중이 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drink the pain away. 마셔서 고통을 없앤다. 그러니까 어디가 너무 아프네요. 술 마시자. 그러면 좀 약간 느낌이 이렇게 둔해지니까 없어지는 것 같죠. 물론 그 다음날 더 힘들죠. Eat the pain away. Eat 뭐뭐 aw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너는 너의 케이크를 가지고 먹을 수 없다. 이게 뭐죠? 케이크는 눈앞에 있죠. 그런데 먹습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사라지죠. 먹으면서 동시에 눈앞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즉,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다. 어느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먹으면 눈앞에서 없어지고 눈앞에 두려면 못 먹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일종의 속담이고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일 수 있고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EAT의 세 번째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멈추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guess와 am guessing, 즉 is guessing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재형과 진행형인데요. 자세히 다음 시간에 그 느낌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